속보입니다.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던 한국 충남 태안 서경렬비도 지역에서 불과 17km 떨어진 지역인 충남 서산시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21분 22초에 한국 충남 서산시 북북서쪽 22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같은 충청도 지역인 충북 괴산군에서 10월 29일 규모 3.5와 4.1 그리고 11월 1일 규모 2.9 등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을 안겨주던 상황에서 또다시 충청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11월 5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충청도 해안으로 추가령 단층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10월 29일 지난달 10월 29일 발생한 충북 괴산 지진은 여러 차례의 여진들이 발생을 하였고 에너지가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후 일주일 정도 뒤에 11월 5일에 다시 한번 같은 충청도 지역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충청도 지역의 충남 태안 서경렬비도 지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5.1의 이 히스토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충남 서산과 충북 괴산의 지진은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큰 단층군이 많은 외국과는 달리 소규모의 작은 단층군들이 있으며 이 단층이 균열되거나 움직이면 에너지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합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이번에 충청도 지역의 지진들이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 옥천 단층 그리고 양산 단층까지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번 충청도 지역의 지진은 영남 지역, 경주, 포항 등에 영향을 줄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양산 단층이 이번 충청도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영향으로 이 양산 단층이 영남 지역이 잠자던 중에 깨어났을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남북 일대의 지각 구조는 한반도에서도 복잡하기로 손에 꼽히는 지역입니다. 이 경상 남북도를 가로지르는 단층은 자인 단층, 밀양 단층, 모량 단층, 양산 단층, 동래 단층, 일광 단층, 울산 단층, 연일 구조선 등 8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양산 단층은 과거에 지진 활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이 토양 상태가 지진의 충격을 간직하고 있는 활성 단층으로 꼽힙니다. 영남권의 산지에 있는 50개에서 60여 개의 단층 중에서 부산에서 시작해 양산 경주를 거쳐 이 울진까지 이어진 길이 200km 규모의 단층을 양산 단층이라 부릅니다. 또한 불안한 것은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 동아시아 전체 이 지질대를 흔들면서 이 각국의 화산과 이 지진을 연달아 폭발시키는 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 추가령 단층대에 영향을 주어서 이 한국 서울 및 수도권에 대지진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 백두산 인근 지역인 중국 동북 삼성에서 발생 중인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중국 기상청에서도 강진 경고를 했으며 특히 백두산 인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만약에 백두산이 지난 10세기 일명 천년 분화라고 알려진 이 폭발 규모로 재분화할 경우에 주변 다른 불의고리 축인 대만, 일본, 사할린, 캄차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까지 이 전반적인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남북한 휴전선 이 북쪽에 바로 위치한 추가련 단층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일대 포함된 이 슈화산들을 곧바로 자극할 수가 있으며 이어 영남의 양산 단층대, 신갈 단층대 등 이 단층 지대에도 연쇄 작용을 발생시켜 이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강진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남북한 전체가 이 대폭발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